한글 문장 및 한국어 대화의 이해력 증진을 위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자와 한글 단어 구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한글 단어는 문자 한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죠. 한글의 특성은 문자 하나당 음절이 하나로 구성된다는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이상으로 단어가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빛 이런 식으로는 음절 하나에 단어 하나로 구성된 문자 한 개짜리 단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이거는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간체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중공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중국은 단어 개념을 도입했어요. 마오쩌둥의 혁혁한 공로입니다. 마오쩌둥은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사실상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번체 이 번체에서 간체로 넘어가면서 단어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중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아마 중국어로는 중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센터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다라고 해서 센터리라는 영어 단어를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 개념이 도입돼 있어요. 중국어 간체에는.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씁니다. 이거는 한글이 전형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어 간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번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중국, 즉 타이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이 쓰고 있는 이 번체는 문자 하나로 모든 단어가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상관없어요. 문자 하나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품사 자체가 문자 내부적으로 형성이 되죠. 이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한글도 내려 글씨를 쓸 때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말 자가 되겠습니다. 말자는 자칫 잘못하면 미자와 아니다라는 의미의 미자와 혼동하기가 쉬운데요. 미자는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짧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자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자를 써놓고 그다음에 말자는 위가 깁니다. 아래가 짧고 해서 나무목처럼. 이제 나머지는 나무목하고 똑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끝이다 라는 뜻의 요게 이제 휘네라고 읽는 거죠. 화인이 아니고 요 끝이라는 의미의 말자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위를 길게, 아래를 조금 짧게,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긋고 여덟 팔자처럼 양쪽에 사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끝이라는 의미 말자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글씨를 이쁘게 쓰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꼭 따라 써주세요. 해서 말자는 특징이 뭐냐? 이 윗부분이 길다는 거예요. 윗부분이. 아랫부분이 짧고 그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나무 목자하고 똑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자는 사실상 우리가 그 생활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말재. 그럼 요 째는 순수 한국말입니다.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말재는 맨 마지막 번째란 뜻입니다. 말일. 그러면은 그 달의 맨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2월은 28일이나 29일이 말일이죠. 12월은 31일이 말일입니다. 기말고사는 이 고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기말 그러면 학기말을 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는 학기가 3월에서부터 8월까지 1학기, 9월에서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2학기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1학기 말, 2학기 말에서 1년에 기말이 두번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널 이그잼이 되는 거죠. 연말 정산하면 이 정산은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1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을 내기 위한 정리 계산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연말은 원래 이게 년이죠, 년. 그런데 앞에 쓰이니까 연자로 우리가 읽죠. 해서 연말 정산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정리하는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말, 그러면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는 이게 끝이라는 의미인데, 현재는 기독교에서 종말론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이 끝이란 의미를 좀덜 쓰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종말이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지금은. 원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잘안 쓴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워낙 강하게 종말론이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이 종말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잘안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말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종말로 보는 그러한 이론을 얘기합니다. 말로라고 하는 것은 요 말로하고 종말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종말은 순수하게 그냥 끝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이 말로는 그맨 마지막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말로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말로가 좋지 않다 이런 뜻으로. 예를 들자면 욕심을 내서 악착같이 돈을 번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그래서 원래 말로는 중립, 같이 중립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부정적인 쪽에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기는 텀을 나눌 때 끝에 해당되는 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기간을 뭐 10개로 나눈다든지 뭐몇 개로 나눈다. 4개로 만약에 나눴다. 그러면은 여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요 텀이 말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 말기는 우리가 질병 쪽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좀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하던 최근에 이제 습관병이라고 하는 이 생활습관병에서 이 말기라는 말을 특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기가 사실은 아주 그 일반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좀 느낌이 좀안 좋은 그런 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세기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기라는 것이 100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100년 단위로 이제 캘린더가 바뀌죠. 1900몇년몇년몇년2000몇년몇년몇년2100몇년몇년몇년 이런 식으로 그 100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 100년 말쯤에는
이게 역사적으로 그 검증이 된 얘기냐,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 100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자연현상이라든지 사회현상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큰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기 말, 그러면은 큰, 어떤,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기 말이라고는 원래 그 센츄리의 말기라는 그냥 같이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이라는 것이 끝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월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월, 1월, 2월, 3월, 4월 할때그 월의 말이란 뜻이고, 이렇게 세기말이나 월말 이걸 볼때 우리가 무슨 기간을 나타내는 말의 이 끝에 말이라는 것을 붙이면 그 기간의 끝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말, 그럼 여기 연말정산이 여기 나왔었지만 연의 마지막이란 뜻이고, 또 기말도 기의 마지막이란 뜻이고, 주말 그러면 주의 마지막이란 뜻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이라고 하면 그 기간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배 자를 보시겠습니다. 이배 자는 절하다, 인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측에서 아래쪽으로 좌측으로 삐쳐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하나를 긋고, 이제 거꾸로 밑에서 위로 하나를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곡선으로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긋고 직선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하다, 인사하다라는 의미의 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얘는 이렇게 휘어지고 얘는 곡선, 저 직선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마무리가 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긋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긋고, 거꾸로 올려긋고, 직선으로 올려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선으로 내려긋고, 하나, 둘, 셋, 넷, 마무리해주고 직선으로 내려긋는다 하면 배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절하다 할 때의 배자가 되겠습니다. 인사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원래 동양은 절하는 것이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자에 대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배. 그러면 이게 세배가 이게 절을 세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세계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새로 먹을 때 절을 드리는 것을 어른들한테 절을 드리는 것을 세배라고 얘기를 하고, 요 세배는 설날을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설날부터 시작해서 보름 이내에 드리는 것을 세배라고 한다. 배상, 그러면 엎드려서 올려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려서 올려 드린다. 그러니까 어떤 편지라든지 이런 거를 라이트 할 때, 끄트머리에 뭐 강민구 배상, 그러면 강민구가 엎드려 올려드립니다라는 뜻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편지를 쓸때
쓰는 용어입니다. 숭배라고 하는 것은 worship이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인데 하나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신적인 대상을 상대로 해서 우러러보는 거를 우리가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 숭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면 예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피지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태를 띨수 있어요. 예배는 예배 자체는 숭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예배라는 개념 자체는. 그러나 예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날 수 있죠. 요 숭배의 개념이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는 상대적으로 눈에 뜨인다, 이 절차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재배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한테 인사는 두 번을 합니다. 이게 둘이란 뜻의 재자예요. 해서 우리가 이 세배에서 우더른한테 그 절을 할 때는 한번 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두번 한다. 사배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한테는 네번 절을 한다. 해서 이게 넷을 뜻하는 사자입니다. 배금주의 그러면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면 다야 라는 의미지만 배금주의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걸 그 돈을 일종의 신적인 단계 정도로 높이 숭상하는 그런 형태를 배금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배화교라고 하는 것은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는 뜻이죠. 조로 아스터를 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옛날 왕조죠.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 페르시아의 그 국교였었던 게 배화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요 배화교에서 선신과 악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유대교에 침투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께 인사를 드리다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기본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을 찾아뵙는 개념이 있고요. 원래 참배는 이제 우더른을 만나 본다는 건데 선조를 만나 본다는 건데 그 개념 안에 돌아가신 선조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조상 가문의 조상을 뵐 때도 원래 참배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신 분들의 사당을 찾아가서 할때 우리가 참배하다는 말을 지금은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더른의 사당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참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립묘지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뵙는 것을 참배하다 이런 말로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백배사죄하다라고 할때이 백배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100번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이 백은 실제 하나 둘셋넷할 때의 백이라는 의미, 여기서 100 times라는 의미의 백은 사실은 아니고 무수히 많이 굽신거리면서
잘못했다고 빌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백배 사죄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심을 다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행위를 보인다는 의미로 백배 사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삼 하면 세 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해요. 맨 위에 중간 정도 길이로, 가운데 좀 짧은 길이로, 맨 밑에 좀긴 길이로 세 개를 횡으로 그으면 세 개를 나타내는 삼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삼자가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는 이게 다 반듯해요. 근데 손으로 쓸 때는 맨 위에를 약간 우측을 좀 높여서 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수평으로 쓰는 이런 형태를 통상 보인다. 꼭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삼자는 석삼할 때이 석이라는 말이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럼 삼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척동자라고 하는 것은 이 척이 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한 자는 30cm, 약 30cm 정도니까 삼척은 90cm 정도 되는 동자가 어린아이란 뜻이죠. 삼척동자는 아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뜻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알긴 아는데 어른처럼 완벽하게 모르는 그런 아이.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삼각형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각이 세 개인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한다. 각이 세 개지만 변도 세 개죠, 자동으로.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치정,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된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데, 남자 하나를 사이에다 두고 여자가 둘이 모였다든지, 여자 하나를 사이에다 두고 남자 둘이 모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게 양다리 걸치는 구조의 사랑, 싸움을 삼각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사랑 싸움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랑 싸움의 삼각관계라는 말을 쓴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 이사했다. 뭐 때문에? 교육을 시키려고. 맹자, 아들이죠. 아들인 맹자를 교육시키려고 세 번을 이사했다라는 고사성어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고사성어로 만들어진 말이다. 해서 교육열을 뜻할 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교육열이라는 말, education of fever,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치맛바람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의미로 비춰지는데, 요 맹모삼천지교는 좋은 의미의 교육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천리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뜻합니다. 한반도의 끝에서,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이 끝에서 중강진 이쪽에 회령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광주 밑에 해남이라든지 이쪽까지의 거리가 약 삼천리 정도 된다고 해서 삼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리가 4km예요. 한 리가. 그러면은 삼천리면은 12,000km죠. 아니, 1,200km죠. 저거 삼천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1,200km면은 실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한 4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저 끝머리 회령이라든지 이쪽까지가 한 5,600km 정도 나오는 거로 볼때 우리가 한 1,200km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볼때이 정도로 계산을 해서 삼천리강산은 곧 한반도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삼천리강산은 언제 만들어진 말이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게 된 말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조금 더이 뒤에 위에 있는 그 만주 지역까지 차지했었던 적이 있고, 밑에 평양 이남 지역을 차지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볼때 삼천리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돌아가신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걸 삼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상이 초상나달 때그 상자죠. 삼심제라고 하는 것은 심을 3번 하는 제도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을 3번 하는 제도니까 이거는 1심, 2심, 3심 해서 현대 재판을 3번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죠. 요때 삼성은 별이 3개라는 의미예요. 별이 3개인 전자회사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는 이 3을 아주 좋은 숫자로 봤어요. 그래서 3이 3번 있으면 339가 되죠. 해서 9는, 9를 완벽한 숫자로 봤죠. 해서 3과 9를 대단히 좋은 숫자로 보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3자가 들어간 그 이름이 대단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그러면은 이 뒤에 단위를 이렇게 붙이면 그 월의 세 번째란 뜻이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할때 3월이란 뜻이고, 역시 학년에다가 3자를 붙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대학으로 볼 때는 3학년이 주니얼이 되는 거고, 초, 중, 고등학교로 보면 썰드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자는 워낙 그 흔한 말이기 때문에 뭐 부지기수로 만날 수 있는 글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글자와 각 글자의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씩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을 이해하고 또 대화를 할 때, 한국어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말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외국인이 한글을 배울 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데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